안녕하십니까. 8월 26일 월요일 희한수산입니다. 오늘 6천여 상자 입판 접수되었습니다. 소형 16척, 강장망 15척, 민어, 오징어, 자망패 총 7척 있네요. 민어 올해 굉장히 저렴합니다. 연중 계속 저렴했어요. 무려 봄철 정말 더워지는 여름보다 더 저렴합니다. 한여름인데도 동날일 때도 사실 굉장히 저렴했고요. 잡어들이 좀 다양해지네요. 이렇게 보면 곱게 낙지, 오징어, 뭐 백조기, 장어, 보고, 까치보, 검보, 아기 살살 보이고요. 찬바람 불면 아기들 많이 나옵니다. 병어 쭉 있어요. 저렇게 바라조기 위에 7~8마리, 한 10마리 가까이. 크고 속은 잘고, 이렇게 이거는 잔족이고, 아예 대놓고 잔족이고, 이쪽 속도 크진 않습니다. 와, 태양이 너무 황사보고 두 상자 있네. 낙동, 곰평산이 반가운 친구 좀 있고, 민어, 해마다 민어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좀 있는 것들은 덕자덕배예요. 이 무리들은 갈치 배들이 약해요. 멸이 있으니까 갈치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저런 고기도 맛있어요. 큰 걸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고, 작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고, 스타일이고 취향입니다. 자랭이 산다. 낙지고 오징어 장어들 전부 다 병어들이네. 병어가 많습니다. 꽤나 적지 않은 양이네요. 여기도 조기를, 이야, 많이 담았어요. 굉장히 높게 많이 담았습니다. 이것이 요즘 뭐 상자가 좀 작아져가지고 키로수가 전보다는 중화색 좀 거무스름하네요. 곱게 자연산 대야, 토요일도 대야 조금 나왔었습니다. 한 상자 사가지고 시장에서 판매했었네요. 삼치, 잡어들, 요렇게 참돔도 좀 있고요. 오랜만에 금복, 까치복, 낙지. 낙지는 개중 없어요. 담기 나름입니다. 22마리 담았다고 지금 표기해놨는데, 많이 여러 상자 잡으면 보통 20마리씩 담고, 한 상자씩 있을 때는 개중 없습니다. 마리수가. 마리갈치 큰 것들 안 보입니다. 지금 뭐 손가락 4개씩 되는 갈치들은 안 보여요. 최근에 민어판입니다. 민어 저 뒤에서부터 이쪽까지 키로로 나가는 것들, 이쪽은 마리로 나가는 것들이고요. 2미, 3미, 4미, 이쪽은 1미짜리. 네, 전부 다 민어네요. 저 뒤에까지 어마어마합니다. 하하, 민어 싸겠네요. 토요일도, 이야, 여러분들 지금 약 10kg 그냥 넘어갑니다. 13, 14kg, 4, 5kg까지 나가더라고요. 토요일날 저희가 목포분이 이제 퀵서비스로 가르쳤는데 14.7kg, 15kg까지 매입했습니다. 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. 갈치들 위에 이렇게 큰 거 한 4~5마리 있고, 속은 좀 잘고요. 갈치가 쫙쫙 깔려야 되는데 오늘 초봄을 뜹니다. 그러고 보니까 아마 내일까지 접수가 밀린 배들은 있을 것 같고, 이번 주는 쉬어갔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조기는 어쩔지 모르겠어요. 유자망 배들이 저기도 이번 주에는 들어올 듯 합니다.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. 자, 바라조기, 병어들, 낙지와 오징어 해마다 조금씩 있고요.
봉지봉지해서 손질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오래 쓰십니다.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갈치, 병어, 민어 세 가지 아주 많고요. 그게 잡어도 좀 다양해졌다. 오징어, 낙지, 장어, 간짐, 조기, 국물 맛이 좋은 안강망 조기. 배마다 좀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아주 좋습니다. 낮에가 아직도 좀 덥네요. 외출하실 때는 준비 잘 해가지고 나가시고요.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